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잘 골라야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옥석 가리기 좋은 종목들 10가지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려워서 매일 하락을 하니까 어려워하고 고민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 두 분이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종목들 많이 챙겨 오셨죠? 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종목 10개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코리아 센터, 이녹스 첨단 소재, LS, 카카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엠로, 고영, 제일기획, 풍산, 흥국 FMB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요일에 두 분의 귀요미 전문가들께서 좋은 종목을 10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보신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뭐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해주셔도 되고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내용 자세하게 안내하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강원랜드 먼저 보시면 강원랜드입니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작년에 그런 이제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쵸. 뭐 중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제 재도입이 되면서 사실 효과가 조금 미미했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사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어떤 향방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바닥을 이제서는 잡고 좀 바닥권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있고요. 아마 이번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이 풀리고 이제 여행 수요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은 항공주와 여행주와 함께 이제 폭발적인 어떠한 매출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단축 발생으로 이제 인당 드랍액에 대한 어떤 위축이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일 방문객 수가 한 3천 명 중반대를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 그러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후 이제 영업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 회복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는 사실 이전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가치는 좀 충분한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지노 매출은 이제 산업 특성상 대외 변수만 정상화가 된다면은 생산직처럼 리드 타임이 필요가 없고 즉각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주들을 이제 서서히 모아가야 할 때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센조님이 리오프닝 종목 이제 봐야겠지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여러 가지 종목을 챙기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엠로입니다. 엠로요. 네, 작년부터 좀 꾸준히 또 소개를 드렸던 그렇죠. 종목인데 해당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그렇죠.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구매 SCM에서 국내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구매 SCM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탑재하려는 기업 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SCSI 좀 이제 사업을 좀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된 사업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 자체가 한번 이제 구독 경제식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세팅하는 비용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적 자체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LG와 같은 이런 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다방면한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고객 수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 부분도 구독 경제 시스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고객 수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핵심 캐시카우로 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또 100% 무상증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 주식 수가 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M로를 꾸준하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 하차원 본부장님인데 차트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세에 이어갈 수 있을지 보겠고요.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이요? 아, 네, 코리아 센터고요. 코리아 센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배송 대행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다나와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그런 그렇죠. 빅데이터 기업으로의 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다나와의 인수 이후에 자회사인 이 서머스 플랫폼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중에 최대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이제 가격 비교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양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 데이터를 굉장히 좀 풍부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 정보 솔루션 업체 이제 스위트 트래커를 통해서 또 택배 데이터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양사의 경우에 현재 제3자에게 데이터를 판매를 한다든지 이제 네. 광고 솔루션의 활용이 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또 앞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DB를 이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에는 이제 가격 비교 플랫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 다각화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서머스 플랫폼은 연간 이제 160억 원의 어떤 빅데이터 매출을 내고 있고 다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사 간의 어떤 데이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후에 이제 합병 기대감까지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센터 두 번째 종목으로 이슬희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0.05%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0.56% 오히려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뭐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과 뭐 동아시아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일본 시장 같은 니케이 지수는 0.14%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도 역시 비슷하게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0.38% 상승부를 여전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하청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고영입니다. 고영이요. 네, 사실 조금 이벤트가 될 만한 키워드는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 네. 자동차 반도체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관련된 수요도들이 이제 업황 자체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네.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자동차도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도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3D 나포도 쪽으로는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포도 쪽이 16%, 이제 AOI 부분이 이제 46%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업황 상승에 따라서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PI 기술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관련된 3D 이제 수요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뭐 고영이나 제우스 같은 통상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고영 같은 경우는 수술용 로봇에 좀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사업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관련된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영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와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영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 달 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네네, 있었는데 그렇죠. 워낙에 좀 잘 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뭐 소개차 네, 가져와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FPCB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용 필름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LED나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네. 사실 올해에도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섹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고객사의 시장 확대로 이 OLED TV에 대한 봉지질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에 굉장히 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봉지질은 사실 OLED의 어떤 수명과 품질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로는 뭐 삼성전자, 이제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는데 최근 이제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로 올해 이제 화이트 OLED에 대한 시장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OLED TV에 대한 봉지질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OLED도 OLED TV지만은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중화권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품 다각화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제품이 다각화되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동사의 이제 FPCB에 대한 수요도 저절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좋은 추세 이어가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요. 저번 주에 이슬이 전문가님이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광고 섹터도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 한국증권, 뭐 키움증권, DB금융투자 등 대부분의 증권사의 일단 목표가가 3만 원 이상으로 좀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뭐 일회성 비용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향 관련된 이런 광고 매출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 기존에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또 2, 3분기에 또 새로운 좀 신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뭐 매출량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요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소비 심리가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움직임이 되게 됐을 때 광고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행 광고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시장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고정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최근에 그런 지분 확대에 따른 관련주로도 좀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기회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갈 텐데 이슬이 전문가님이 이번에 LS를 가지고 오셨죠. 근데 휴대전화로 6626번님, 뒷자리 6626번님이 73,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1년째 이걸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다면 단가를 조금 낮춰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로서 이제 전선이라든지 일렉트릭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해상풍력 케이블 수주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굉장히 좀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연결 기준에 한 매출액의 3% 정도로 이제 규모로 치면 3,500억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매출액 대비 비중이 좀 크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지만은 해상풍력의 영업이익률은 사실 기존 전선 제조업 대비 한 3배 이상으로 좀 추정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공까지 포함되는 이런 턴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전선 대비 이제 한 5배 이상 정도로 이제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사실 매출액 비중
비중보다는 현재 영업이익이 이제 비중이 의미 있게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수준은 사실 유럽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이제 30기가와트, 그리고 2050년까지는 11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배치한다는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꾸준한 수주가 추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실적으로 개선이 된다면은 앞으로 연 단위로 계속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목표가는 한 7만 원 부근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S에 대한 궁금한 점을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6626번님 궁금함이 좀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 네, 풍산입니다. 풍산이요? 네, 아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원자재 중에서 이제 원유랑 그 다음에 구리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도 이전에 최고점 근처까지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개입이 좀 크게 나타나서 가격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도 좀 우호적인 업황이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높아지게 됐을 때 뭐 이제 전기 동력에 관련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리 같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 흐름을 또 타게 됐을 때 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보시면 2만 원 라인 때부터 4만, 5만 원 라인까지 꾸준히 좀 우상향을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들이 회복이 되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방산도 관련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총알과 특히나 좀 관련이 많은데, 미국 쪽에서 총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총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좀 수익성이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고, 내수에서는 조금 부진했지만 수출 쪽에서 특히나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서 충분히 내수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리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사주 매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풍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이 마지막 종목으로 카카오를 가져오셨는데, 이 카카오가 나오니까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거 카카오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목표가도 알고 싶다라고 해주셨고요. 문자로도 2808번님이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1분 30초 안에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은데, 사실 제가 볼 때 저가 매수 기회가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뭐 종목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워낙에 그동안 쌓은 체력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단기 이익 성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최근에 이제 여당 대선 후보 역시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역으로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요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준비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와 같은 어떤 자회사들로 인해서 파이를 키워왔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모빌리티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자회사 상장을 통해 해서 이런 주요 사업부의 어떤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약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오딘, 최근에 이제 오딘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네, 굉장히 좀 이용자 수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초반에 핫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그리고 메타버스 등 이제 굉장히 좀 신사업에 많이 도전을 하게 되면서 기존 정체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점은 올해 상반기는 좀 지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보단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종목 하창훈 본부장님.
네, 흥국 F&B입니다. 흥국 F&B.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 같은 데에다가 이제 뭐 착즙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고요. 그다음 마켓컬리 상장과 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커피 업계의 전반적인 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요 고객사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 IPO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수급이 좀 동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아시스 쪽에 제품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테일러팜스에 대한 이제 연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흥국 F&B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많이 관심이 가시나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이걸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요? 저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는 구간인 이제 코리아 센터를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코리아 하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주셨고요. 하창욱 본부장님은? 저는 꾸준한 성장이 예견되는 엠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엠로와 코리아 센터를 두 분은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차트도 보시고 재무제표도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